다파이, 세파이 및 하이브리드 금융은 모두 다양한 유형의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첫째, 디파이 분산형 금융은 분산형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 유형입니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중개자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대출, 거래 및 기타 금융 거래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디파이의 이점에는 더 큰 투명성, 보안 및 접근성이 포함됩니다. 둘째, 세파이 중앙집중식 금융은 은행 및 기타 금융 중개자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보다 전통적인 유형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세파이는 디파이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더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세파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으며 규정 준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금융은 디파이와 세파이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금융을 사용하면 기존 금융기관 및 규제기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채택 및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디파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금융 시스템이고 세파이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금융 시스템이며 하이브리드 금융은 두 요소를 결합하여 보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원은 디파이 금융과 세파이 금융을 결합하여 미래형 금융을 기술적으로 완성시킨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금융혁명의 챔피언입니다. 처음부터 미래의 화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투기가 아닌 규제를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